제주도에 왔는데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지금 제가 그 가슴이 좀 이게 약간 벌렁벌렁 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두근반 세근반.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소개할 약초는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비싸기도 하고요.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소개를 이렇게 해주시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침향보다도 비싼.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금보다도 비싼. 금보다도 예. 비싸고요. 우와. 여러분 이 영상 안 보시면 후회할 겁니다. 자, 선생님 소개해 주시죠. 예. 아, 요게, 이거 부추인가요? 예, 여기도 한번 찍으세요. 예, 여기도 조금만 찍으세요. 예, 찍고. 예. 지금 이게 뭐예요, 선생님? 샤프란입니다. 샤프란. 예. 샤프란. 샤프란 그거 아니에요? 세제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전 무식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농담이에요. 자, 보세요. 향신료. 뭐 같아요? 달래요. 달래죠? 예. 예. 저도 달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 이 꽃수술이 예. 진짜 금보다도 비싸요. 이 식물의 예. 꽃의 수술. 예. 이 식물의 꽃의 수술. 꽃수술. 예. 예. 꽃수술. 향신료로 쓰이는 샤프란입니다, 이게. 네. 예. 이제 향신료로 쓰긴 하지만 약용도 하는데요. 약용도 합니다. 예. 예. 주로 약용보다도 향신료를 너무 그렇죠.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들고 있냐면은 얘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뿌리가 가려져 있으니까. 네. 예,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세계 최초입니다. 예. 뿌리를 보여주는 영상은. 자, 보세요. 아, 안 보이는. 아, 뿌리가 돼 있죠. 우와. 예. 예. 요게 뿌리가 저희가 이제 용어를 어떻게 하냐면 이건 밴딩 됐다고 그럽니다. 밴딩. 예, 뿌리 밴딩. 아, 예. 예, 뿌리 밴딩 된 거를 털어보겠습니다. 아, 이야. 예. 야, 이 영상 진짜 귀한 영상이 될것 같은데? 자, 보세요. 오. 우와. 약간 덩이 뿌리 같은. 예, 예, 예. 막 예. 순 막 올라온다. 예. 마늘. 예. 양파? 예, 양파. 양파? 양파가 나리나 뭐 이런 뿌리 같아요. 자, 보세요. 나리. 이야. 뭐 같아요? 마늘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마늘 같기도 하고, 우리 쪽파 같기도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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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엔 하나를 심은 거예요. 하나. 예. 하나를 심었는데, 여기서 새끼 치고 또 나오죠? 네. 예. 예. 근데 얘가 죽냐? 우리 네. 쪽파 심으면은, 하나 심으면 옆에서 많이 달리잖아요. 예. 근데 마늘은 죽잖아요. 그렇죠. 예. 얘는 살아 있습니다. 아. 예. 올해 꽃이 여기서 두 개가 나왔어요. 예. 두 개 나오면 수술이 몇 개냐? 네 개. 여섯 개. 여섯 개. 아. 하나에 세 개씩 있어요. 아. 예. 여섯 개. 예. 그렇죠. 예. 여섯 개. 그 안에 딱 심은 하나예요. 아. 그 꽃 수술 따는 게 심은 하나인데 갈라진 게 세 개예요. 두 개 달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요게 또 달린다는 거죠. 그럼 네. 나중에 이렇게 풍성해지겠네요? 그렇죠. 어.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늘이나 쪽파는 캐야 되죠. 예. 해마다. 예. 예. 얘는 안 캐도 됩니다. 단연생인가요? 단연생이에요. 예. 그대로. 그대로 심어놓으면 포기가 커져갖고 꽃이 많이 피죠. 왕성하게. 예. 그런 그러면,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꽃술을 많이 채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올해 얘가 두 개 나왔다면 내년에 이제 작년에 두 개 나왔다면 올해 세 개, 네 개씩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꽃이 피잖아요. 예. 꽃이 피면 위에다 물을 주면 안 돼요. 아. 꽃에 맞으면. 꽃에 맞으면 이게 하루 이틀 뿐이 안 가요. 그냥 사그러져요. 그러니까 물을 안 주고 한 3일 가요. 꽃 펴 있는 시기가. 그러니까 꽃이 살짝 벌어질 때 따는 거예요. 꽃에. 꽃에. 아, 이게 그냥 놔둔다고 씨를 맺히냐? 안 맺힙니다. 씨가 안 맺혀요. 그러니까 씨 생각하지 말고 영양번식. 영양번식 아시죠,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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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을 나누라는 거죠. 예. 그리고 얘는 일찍 따갖고 수술만 빼고 꽃은 꽃대로 따로 쓰고. 예. 하나 심으면은 그 다음에 세 개, 네 개가 불어난다는 거죠. 예. 주식입니다, 주식. 처음 들었어요. 네, 주식. 그러면 지금 주식이죠. 이게 완전히 지금 금밭이네, 금밭. 이게 없는 거를 심은 건데 이렇게 달린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우량주네. 예, 네, 우량주예요. 아. 이거 해면 괜찮습니다. 네. 근데 종자를 못 구해지. 약 효능은 네. 어떠세요, 교수님? 예, 저 효능 얘기할 기분은 아닌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듣지를 않으셨어, 방금 선생님께서.
이게 일단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금밭이에요, 금밭. 금밭이에요. 예, 예, 금밭. 예, 금밭이에요. 예. 아주 아주 황금밭입니다. 예, 예, 예. 아주 황금밭입니다. 그럼 이거 지금 재배가 많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건가요? 이제 초기예요. 이제 초기예요. 예, 이제 초기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이제 예. 이제 정식 들어가야 되겠죠. 네. 양을 더 많이 해가지고. 예. 그러면 이게 1년 정도 된 건가요? 2년 정도 된 건가요? 아, 여기 심은재는 작년에 심은 거예요. 아.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구할 때 이 촉을 구할 거냐? 성촉을 구할 거냐? 네. 근데 가격이 비싸요. 성촉은 요거는 요거는 싼데 이건 비싸요. 근데 비싸도 이거 구하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 주식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요거는 요거는 예를 들어서 2, 3년 돼야 꽃이 피고 새끼가 쳐요. 근데 이거는 큰 거는 구가 크잖아요. 생기는 게 많고.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농가에서 투자를 할까요? 아니요. 교수님? 못 할 것 같아요. 근데 꽃이 1년에 한 번 피나요? 한 번 핍니다. 한 번. 예. 야, 진짜 큰 거. 예. 그래서 금보다 비싸되는 거야. 이게 몇 그램이라고 그래? 몇 킬로? 1g. 아니, 그 1억 얼마 벌었던 했대는데 25kg. 2억 5천. 25kg 2억 5천. 네. 수술만. 25kg 언제 따요? 100만 원 가까이 된다. 25kg. 네. 진짜 근데 심을 때도 어떻게 심냐 따라 내가 일하기가 쉽거든요. 인력 단축시키고 인력이 얼마 없어도 내가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 이랑에다 심잖아요. 예. 양쪽이 손이 갈 수 있게끔만 하면 되거든요. 중국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 꽃다라고 일 시키죠? 다 밟아요. 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팔이 충분히 갈 만큼 따고 이렇게 돌아서 또 와서 따고. 근데 이게 고수익이에요. 하면은. 아니 고수익인데 왜 농부들이 안 하려고 해요? 몰라요. 아 네. 몰라서. 몰라. 모르고 일단은 이 구 하나 구하기가 5천 원이에요. 5천 원. 자, 오늘 샤프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네, 뭐 저도 사실은 샤프란 뿌리를 처음 봅니다.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릴게요. 쉽게 못 보죠. 그래서 너무 오늘 행복한데 이 영상은 많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어가지고. 오! 예, 작품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분재 만드신 거네요? 예, 이렇게, 이렇게 심어서. 오. 예, 좋잖아요. 여기 선생님이 약초를 가지고 분재를 또 하시는 또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예, 여기 뿌리도 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러네요. 예,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거 예. 이제 안 나오기려면 올려놓으면 돼요. 아. 예, 예. 예. 공간을 띄워서. 예, 이 꽃이 다 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도 이렇게 좀 가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집에서 가꾸는데 이렇게 갖고 집에 베란다에다 놓고 꽃 필 때마다 따서 말리면 됩니다. 아. 따서 드시면은 이제 금방 없어지지만 이게... 말리면은 한 두 개 세 개 넣고선 차로 드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 네. 집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네. 하는 거네. 이런 게 그렇죠. 있으면. 네. 네. 아이 좋다. 영화의 한 장면 같으세요. 내용. 내용. 아 이제 이거 차를 보세요. 행복하신 예. 요즘에 재테크 하잖아요. 재테크. 예, 예. 예. 많이 올라갔어요. 네, 보세요. 색깔 너무 예뻐요. 자, 이 샤프란을 넣어서 지금 좀 물을 우려봤는데요. 색깔 예쁘죠? 네, 예. 너무 예뻐요.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샤프란에 대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저기 안 돼요. 지금 영상 찍는데 지금. 자, 약초 방송 항상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약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